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, 제가 작년쯤에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좀 잘못이 됐었어요. 잘못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일단 한국에 들어갔죠. 한국 지사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7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비자가 해결이 돼가지고 한 저번 달쯤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이사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7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거의 한 10년 만에,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낸 건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뭐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. 그리고 뭐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보고 뭐 실무자분들도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,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고 학부를요, 그리고 한국에서 쭉 일을 하다가 해외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011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한 10년 만에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처음 이제 일을 해본 기억인 거죠. 그래서 뭐 나름 되게 뭐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,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뭐 재밌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. 친구들도 많이 보고. 그래서 지금 뭐그 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뭐 디자인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쪽 같은 것도 튜토리얼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, 뭐 유니티, 뭐 VR, AR 쪽도 많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. 근데 사실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사하고 뭐 이렇게 뭐 유학 하시거나 도시 옮겨서 직장 잡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막그뭐 집도 구해야 되죠, 차도 해결해야 되죠. 그 다음에 뭐야, 생필품도 다시 사야 되죠. 그리고 회사에도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죠. 뭐 회사 시스템도 있으니까, 저는 물론 예전에 갔던 회사에서 다시 이제 그 아이디로 그대로 복귀를 하는 거여서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는데, 사실 settle down 하는데 거의 뭐한한달두달 이상 걸리죠. 그래서 저도 한 달, 두달 이상 걸릴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이제 뭐 이사도 마무리가 됐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궁금한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딩,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, 그다음에 건축, 테크놀로지 뭐 이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뭐 준비되는 대로, 사실 브레인스토밍은 이것저것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, 해가지고 비디오로 이제 하나둘씩 더 짬짬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한국 점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, 또 이제 이어서 조만간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